안녕하세요, 허군입니다. 오늘 갤럭시 G42 매장에 전시된 제품을 촬영해봤습니다. 제품을 봤을 때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모습은 저렇게 선명한 디스플레이 액정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선명한 액정이 반으로 접어지는 게 아직까지도 신기한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같이 카메라로 유튜브를 촬영하지 않는 분들은 저 정도의 스타일리시함이면 충분히 구매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폴드1에 비해가지고 프런트 디스플레이가 확실히 넓어지니까 개방감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입체적인 음향을 위해서 상단과 하단에 스피커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노트20 울트라와 마찬가지로 앞쪽에 유사한 스타일의 카메라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문식 버튼은 사이드 측면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폴더를 열지 않고도 지문인식을 바로 할 수 있고요. 앞쪽 디스플레이에서 보던 화면을 폴더를 열자마자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스무스하게 영상을 계속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개선은 되어지고 있지만 폴더블 폰은 접히는 부분을 이렇게 눕혀가지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표시가 계속 나는 것 같습니다. 폴드1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디스플레이를 덮었던 반면에 폴드2에서는 플렉서블한 유리로 표면을 덮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갤럭시 S20 울트라와 노트20 울트라 무게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G42의 무게가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카메라 부분이 펀치홀 하나만 생겼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180도로 펼치거나 완전히 닫는 각도가 아니더라도 중간에서 원하는 각도에서 힌지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 힌지 부분은 커스터마이징을 위해 가지고 내가 색상에서 고를 수가 있고요. 넓은 힌지를 사용해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예방했습니다. 앞쪽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접은 상태로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를 수 있는 키패드가 알맞은 크기로 펼쳐지고요. 앞쪽 화면에서 인터넷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넓어진 앞쪽 화면 때문에 접은 상태와 펼친 상태의 경계가 상당히 많이 무너진 느낌이 드는 거죠. 처음에는 앞쪽 화면이 펼쳤을 때 그대로 연결되는 게 그렇게 큰 기능이 아닌 줄 알았었는데 실제로 펼쳤을 때 화면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걸 보니까 상당히 큰 장점으로 와닿더라고요. 화면을 반쯤 접었을 때는 저 가운데 접어진 면이 약간 인식이 되지만은 아예 화면을 펼쳤을 때가 접는 부분의 디스플레이가 도드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접어진 부분의 실물을 한번 살펴봤고요. 인터넷 검색이나 동영상을 열심히 집중하다 보면은 저 가운데 접혀진 부분을 잘 인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옆부분의 테두리 부분도 베젤이 많이 얇아졌고요. 저 상태에서 봤을 때 옆면에 다 절삭면을 가공한 레이저 가공도 아주 완성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힌지가 접히는 부분은 힌지 자체의 높이를 좀 많이 높여놨는데요. 저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공간을 확보해서 먼지가 덜 들어가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매장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갤럭시 G42 실물을 짧게 한번 둘러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